연락 끊겼으니까 이제 없는 셈 치고 사니까 없는다고 말한 것 같아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내 인정합니다. 불쌍하게 좀 보이거나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봐줬어요? 예, 그냥 없는 것만 거짓말하고 제가 그냥 뭐하라고 말하고 돈도 집도 가족도 없다는 거짓말에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용서해 주더랍니다. 식당에서 밥을 훔쳐 먹다 잡힌 뒤 지구대를 통해 경찰서로 넘겨진 청년. 이번에도 거짓 사연으로 둘러댔다는데요. 그러자 자신의 담당 형사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더랍니다. 자신의 여벌 옷까지 챙겨 청년에게 줬다는데요.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서 출입 기자였는데요. 절절한 사연을 지닌 현행범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준 형사. 그렇게 광주 서부 일대를 누비던 일명 PC방 먹튀남은 경찰서 안에서 눈물겨운 사연의 주인공으로 새로이 태어났던 겁니다. 밥을 안 먹고 배고프다. 옷 피가 젖었길래 거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에 우리 전라도 말로 짠한 마음에 그거 해주고 피의자가 자기 상황을 목면하고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주절주절 떠든 소리를 기자가 그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썼는데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쓴 기자 역시 청년의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거 직접 보시고 기사 쓰신 거예요? 네, 청년 만났어요, 그때. 아, 그때 그 행색이 그렇게 불쌍했었어요? 예. 그게 제가 거짓말로 지어서 기사 썼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 그렇진 않죠. 그 거짓말한 그 친구가 잘못이죠. 왜 저한테 그걸 직접 만나고 왔냐, 마냐를 거짓말 하셔서 추궁을 하시는 건데요. 선생님, 기자님 혹시 저희 만나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아, 없으세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온 청년.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형사와 기자. 이렇게 탄생한 거짓 미담은 남의 식당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청년을 도움이 절실한 이 시대의 장발장으로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은 순식간에 매몰차고 야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참 어이없고 기막힌 상황인데요. 우왕충심을 한각을 샀단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한 마음에서 그 사람 이렇게 도둑질 했지만 그냥 불쌍하니까 봐주고 다음에는 이런 짓 안 하고 살게끔 말해주라고 막 그랬었거든. 군디 이렇게 기사를 갖다 이렇게 거꾸로 써놔고. 거짓 사연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벌어진 일종의 오보 소동. 하지만 현대판 장발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씁쓸한 만을 남긴 건 아닙니다. 만난 적도 없는 청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청년의 앞날을 자신의 일처럼 염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오보가 아닌 특종감입니다. 소리는 나는데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잠을 깨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정말 첩보자팀처럼 들어오셔야 돼요. 절대 그냥 카메라라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 따로따로 다 들어오셔야 돼요. 007 작전이 따로 없습니다. 제보자와의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 여자가 너무 민감하니까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우리는 제보한 그게 필요가 없잖아. 지금 보이는 집이 저기예요. 네. 아, 어디 무슨... 저기. 저 앞에 형. 다 취재를 위해서랍니다. 여기다가 네. 카메라 넣으라는 거지. 한 이렇게까지. 일단 넣으세요. 아마도 보통 얘기는 아닌가 본데요. 이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막. 막 촥 이러고 나니까 제보할 현상이라는 게 소리랍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라는데요.
마치 귀가 찢어질 듯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